안녕하세요. 노프노르입니다. 이번에 한송범 버그를 발견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버그냐고 하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건 뭐건 뒤쪽으로 이동하는 키를 살짝이라도 누린다면 모든 키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가드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백스텝이 나가버립니다. 아까 눌러뒀던 S버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후로도 그냥 가드배기를 계속해도 백스텝만 나갑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방향지정 타입 2에요. 판정하는 포인트는 S버튼이기만 하면 화면이 역방향일 때 앞으로 가다가 가드배기를 해도 백스텝이 나갑니다. 방향지정 타입 1의 경우 좌우 어느 쪽이건 캐릭터 기준으로 뒤로 가는 버튼을 눌렀다면 그때부터는 가드배기에서 백스텝이 나갑니다. 환장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회전 콤보나 뭐 어떤 동작 중에도 실수로라도 뒤로 가는 버튼을 살짝이라도 눌렀다면 그냥 가드배기하면 백스텝이 나갑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고티에 때도 규격이랑 공격적인 바를 같이 썼는데 아니 어째 첫 포유에 규격 띄우고 두 번째 포유에서 타점 규격한 다음 가드배기 쓰려고 해도 계속 백스텝이 나가서 결국 그냥 백스텝으로 운영했는데 난 내가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잖아. 그래서 한송범 버그를 좀 찾아보니 이미 3월 중순쯤에 커뮤니티 쪽에서 발견하신 분도 있고 유튜브에도 비슷한 시기에 발견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오로지 키보드 마우스에서만 발생합니다. 커뮤니티 쪽에서 찾은 해결법이 있었는데 웃긴 게 이게 USB 연결 등으로 어떤 종류의 패드건 연결만 시키면 정상이 돼요. 지금 보시는 게 패드를 연결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렇게 뒤로 가다가 가드배기를 해도 정상으로 나갑니다. 패드만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데도 정상으로 됩니다. 근데 그냥 버그인 거예요. 어쨌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패드를 연결하는 것. 하지만 이건 패드가 있어야겠죠. 저야 뭐 플스패드가 있어서 연결만 하고 키마로 하면 되지만 없는 분들은 버그 하나 잡자고 몇만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도 하는 패드를 그냥 버그 잡자고 사는 건 좀 화가 나죠. 두 번째는 가드배기 할 때는 항상 전진 버튼과 함께 누르는 것인데 이건 생각만 해도 귀찮죠. 하지만 만약 세 번째 방법이 안 되시면 이거라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찾아낸 세 번째 방법은 가상 프로그램으로 패드를 만들어서 연결만 시켜두는 방법입니다. 즉 게임 패드가 없어도 게임 패드가 있다고 컴퓨터에 신호만 줘서 게임 패드를 연결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해도 패드가 연결만 돼 있으면 어쨌든 정상이 되니까요.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 버추얼 컨트롤러라는 건데요. 뭐 키보드로 패드 게임할 때 쓴다는데 사실 전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 패드를 컴퓨터에 인식만 시켜줄 겁니다.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용량이 작은 매우 가벼운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 프로그램을 설치 후 실행하시고 세팅, IO 디바이스를 클릭한 뒤 버추얼 탭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셋업, 엑스박스 360 패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빠르게 설치 후 재부팅을 하셔야 합니다. 12 seconds later. 재부팅 후에는 설치가 완료돼서 Configurate 버튼이 활성됩니다. 이 버튼을 누른 다음 플러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음이 들리면서 스팀에서 엑스박스 가상 컨트롤러를 인식하게 됩니다. 진짜 패드는 없어도 그냥 인식만 하는 겁니다. 버추얼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런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방금 전 IO 디바이스에서 플러그인만 시키면 되고요. 쓰지 않으실 거라면 프로그램을 그냥 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그인 시키시면 뒤로 버튼 유지 버그가 사라지면서 뒤로 사이드 스텝 후 가드배기를 사용해도 정상적으로 가드배기가 나갑니다. 귀찮은 점은 역시 설치 과정과 와일즈 시작 전 해당 버추얼 컨트롤러를 켜줘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가벼운 프로그램이라 켜두는 것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로 뭐 버그 픽스가 되겠지만 모논 회사가 PC 쪽 버그에는 굉장히 대처가 늦다 보니 일단 급한 대로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헌팅 되시고요. 롬노로였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내 손이랑 개싸웠네 그냥.